1분만 투자하세요. 1분 생활회화 원미니투데이 정수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표현들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 집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우리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리모컨이죠. 자, 우리가 항상 리모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리모트 컨트롤이 맞는 표현이겠죠.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에어 컨디셔널, 에어 컨디셔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도 오, 꼭 영어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gas stove, gas stove라고 합니다. 자, 또는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stand, 스탠드 아니죠? 뭐라고 하죠? lamp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믹서 또는 믹서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blender, blender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럼 우리 잘못된 표현들 이제는 제대로 사용해 볼까요? 오늘 배운 표현 꼭 기억하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Bye!